예, 다음도 축사입니다. 애국 진영을 늘 앞장서서 변호하는 애국 변호사입니다. 저도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 서울지검장이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 남부지검 지청장이셨던 고용주 변호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살 출정식을 축하드리고 국민행동본부와 저와의 인연을 중심으로 몇 가지 덕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8년 검사 생활이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좌익 세력들의 계보나 이념, 이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주도 세력들은 전부 민중민주주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요즘은 민중민주주의가 뭔지 잘 아시겠지만서도 쉽게 얘기해서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이념의 변종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적 이념으로 판정이 난 그런 이념입니다. 청와대에 간첩이 몇 명만 들어가 있어도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데 집권 세력이, 좌익 세력이 아주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신문에 났던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를 봤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단체가 있구나. 저는 광고가 날 때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고 푼돈이라도 좀 보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달에 제가 검찰에서 퇴직하고 저도 지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전신인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도 같이 좌파정권 종식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때 아까 여기 연주해 주신 양영태 원장님의 소개로 원래 제가 존경하던 형님이신데 양영태 원장님의 소개로 우리 서정갑 본부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국민행동본부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마 제 힘을 국민행동본부를 돕는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그 당시에도 보람이었고 지금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감격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뭐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지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적화통일로 가는 것이 조금 지체되었을 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좌익 세력들은 여전히 사회 각계에서 발호하고 있고 애국 진영들은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좌파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은 현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국인사들은 아까 서정갑 본부장님, 신혜식 대표님 전부 민사상, 형사상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서정갑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좌파 정권과 맞서서 국가방법 폐지 투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훈장을 주기는커녕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 지금 선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년 좋은 날에 잘못하면 정부 규탄대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씀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애국 세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행동본부에는 큰 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민행동본부에 관여했던 분들은 정치권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좌고우면하지도 않고 오로지
진정한 애국단체로서 국민행동본부가 존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좌익 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투쟁을 했지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잘못된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야당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여튼 그 규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행동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 체제를 책임지는 중심축이 돼서 우리 사회 각계의 포진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전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이셨던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의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변호사님